하나가 대관사로 해서 외곡에로 넘어서 오봉으로 지내서 내려오면 저 옆에 저 마을 있죠, 그죠? 저 옆에 돌아서는데 저리 내려와요. 오봉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거기 나오면 이 엄천사로 주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이제 청학동은 여기 세대를 통해갖고 바로 중산리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중산리에서 외대에서 바로 청학동, 지금 이제 청학동, 청학동이 아니고 지금 육계를 통해서 바로 쌍계사 뒤로 들어가요. 이게 청학동이다. 보면은 여기에 가면은 밑에 보면 이렇게 알치가 있기 때문에 강을 가장 가깝게 편하게 건너는 곳을 선택을 한다. 그래서 그 강 사이에 섬이 있으면 그 섬을 이용해서 또 편하게 건너 강이 그대로 통해서 이렇게 강 사이에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가 경호관 오봉. 지리산의 대부분이 백화 옹기들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서지산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거 거짓말 거예요. 네, 모든 길은 철로 가거나 장으로 가요. 가장 큰 사람이 모이는 곳이 가장 큰 곳이 절이나 장이거든요. 그게 수나무는 한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나무도 가고 수나무가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거나 길이 무너지거나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정표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길가나 그런 데는 큰 나무 저기 저게 건물이 많아요. 좋기 때문에 그 위에 흙을 깔고 생돌 같으면은 생돌이 터들터들하면 우마가 갈 수가 있는데 미끄나 이 미끄나무 같은데? 제가 열었어요. 현재도 마체리산을 오를 때 제일 마지막에 잠을 자고 올라가는 건데 김정식 선생은 지리 동부 쪽에는 바구 밑에 잠잘 데가 많아요. 안 되나? 이거는 뭐 비방에도 돼.
개소리고 저. 팔로도 땡기지 말고 다리를 잘 받치 보세요. 네, 다리를 잘 받쳐야 돼. 이거 진짜 등과 배가 마주 닿는다는 게 딱 맞아요. 날씬하니까 들어와지네. 경로 저 엘리베이터 만들어져 있어. 이 줄이 영 썩었네 이거. 못 내려가겠다. 신내라는 제일 먼저 아이가. 김정희 선생님 여기서 여기서 주무셨고 여기가 물이 제일 좋죠. 고혈압도. 모르게 뜨냐. 백양사. 베이스레 이게 절벽이 3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버님 1단, 2단, 3단 밑에까지 떨어질 때. 지금 위에 1단만 보이죠, 그죠? 여기다가 숯에 불을 붙여갖고 거의 다 돼가면 그 속에다 숯을 또 하나 두 개나 더 넣어줘요. 그러면 재에서 훈이 숯에 옛날 기록은 상례봉은 있고 상례봉은 있고 요건 미타봉. 와 눈이 쌓여가지고 그거 있네. 그거 쓰리부스 따라 와 크다.
이게 텅이 됐네. 아야. 여기 뒤에. 자, 아까만 좀 힘들었으니까. 가장 지리산 여행하고 있을 때 이정표로 생각했던 게 봉암의 처음 얘기 좀 하던데. 일제시대 저 위에는 집수도 없고 이거 장모목에서 살짝 들어와서 내리시면 저 뒷뒤로 보인다. 대밭으로. 그래서 요 밑에 보면 그냥 요 밑에 또 자리가 두 개 돼 있어요. 저 갱치를 구경했다는 거 기록이 있다. 그거 한번 읽고 봐라. 안 있나? 맞아. 언니를 올 때마다 찾고 오시네. 응. 와, 이거는 어디로 가는? 이거 절구 폭포입니까? 절구질 한다, 이거. 절구 폭포. 이미 세 장면 없나? 이거 너무 깊으니까. 이제 겨울에서 내가 사실